여러분, 안녕하셨어요. Holy Combat Channel 윤나목 TV의 윤나목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너의 영혼도 생채식이 필요하다. 너의 영혼도 생채식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들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음식을 다이어트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을 절제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욕망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막는 일이기에 번번이 실패하곤 하죠. 사실 금식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결핵성 심장염을 청년 때 앓으시고 몸에 대한 건강 관리가 남다르셨습니다. 나도 전쟁 중에 태어나 아픈 어머니에게서 젖도 잘 얻어먹지 못하고 또 천연두에 걸리면서 계속 그 후유증으로 몸이 상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생 건강식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내경색을 앓고 난 후부터, 발이 무겁더니 이제는 몸이 더 무거워지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가면 갈수록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려서 급성 신장염으로 사망 선고를 적십자병원에서 받고 당뇨로 인한 뇌경색이 오면서 모든 음식들이 제한을 받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된 형편에 건강하기 위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연식 강의를 유튜브에서 접하게 되었는데 기와 에너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와 에너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뭐 기가 허하다, 기운이 없다 이런 얘기는 사실 병원에서 듣지 못하고 한방에서나 들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고 그 생기가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영양소들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생기가 있다,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이 영양소들의 에너지원입니다. 이 생기가 잘 활동하도록 에너지를 채워줄 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너지만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생기가 있다고 해서 움직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영양을 잘 공급해도 기운이 나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살아있는 채식과 과일, 곡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채식에 살아있는 영양소와 효소들이 몸에 기운을 주고 그렇게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혈액이 맑아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배우면 실천하는 내 성격에 하루에 한 끼를 우선 생채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채식에 대한 효능, 부작용, 주의할 점 다각도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 나름대로 서너 가지 채소와 과일을 곡식을 번갈아 선택해 생채식이나 반생채식을 아침마다 만들어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확실히 고기 생선을 먹지 않았는데도 더 힘이 나고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시장에 가도 생명이 있는 것만 눈에 띄고 군것질이나 몸에 안 좋은 것에 전혀 유혹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내 세포가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배고파서 자꾸 밥을 먹고도 허기져서 군것질에 손이 갔던 것도 세포가 막상 배고팠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위가 배고픈 것이 아니고 세포들이 허기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거든요. 화식을 주려하는 현대인들이 이런 살아있는 영양소와 효소들이 결핍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기운이 없어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먹거리를 주셨을 때는 이렇게 생식을 먹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의 치아도 태초에 채소나 과일을 씹도록 어금니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고기가 먹을 거리로 주어지고 나서 송곳니가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채소나 과일,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 거리로 주시고 그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900세 이상까지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가공식품을 먹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고 각종 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끼, 하루 한끼 생채식을 하는 것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서 활동해야 하는 내가 눈에 띄게 피가 아래로 내려가 발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더 받았었는데요. 오늘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영적 세포들도 허기져 있다. 배고프다고 아우성이다. 말씀을 먹지 않아서 영적 세포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도 듣고 유튜브로 유명한 분의 강의도 듣고 있는데 말씀이 없다니요. 오히려 말씀에 홍수가 나서 더 걱정인데요. 라고 말씀드리자 주님은 그것이 바로 화식이라는 것이다. 일단 음식의 재료를 가지고 목사들이 요리를 하여 맛있게 해서 너희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냐? 생식을 해야 너희들이 살아있는 효소를 먹지 않겠니? 네가 생채식을 해서 힘을 얻은 것처럼 영적 세포도 그러한 생식이 필요하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는 것이다. 모든 생명이 잎사귀에 있다. 모든 치유의 약이 잎사귀에 있다. 계시록 22장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저는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생식과 화식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생식이란 말씀 그대로를 의미한다. 여기에 각종 조미료, 그리고 자기만의 요리 방법 등을 첨가해서 요리하고 열을 가하면 화식이 되는 것이다. 설교, 성경 공부 이 모두가 이미 요리된 말씀의 화식을 먹는 것이다. 에너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기는 약해지기 마련이다. 생식의 말씀이란 말씀 그대로를 너희들이 직접 성경에서 채취해 먹는 것이다. 너희가 깊이 묵상하고 나와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섭취할 때 생식이라고 한다. 그때 너희 영혼의 세포는 만족하고 배고프지 않게 된다. 허기를 모면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죄의 유혹도 이기게 되고 죄의 유혹에도 눈길도 가지 않게 된다. 너희 영혼이 그 영혼의 세포가 배부르기 때문이다.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에도 생식이 있고 화식이 있는 것이군요.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본연의 생채식이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씀 관상에 있는 거군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좋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배고팠던 이유는 그것이 화식이라 많은 영양소가 파괴된 다음이고 살아있는 효소들이 죽어 있기 때문이군요. 그래서 칼로리는 많았지만 정작 기운을 주지 못한 것과 같은 이유네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직접 신선한 농장에 가서 화학 비료도 쓰지 않고 농약도 주지 않은 유기농 채소와 씨 맺는 채소, 씨 있는 열매를 가지고 와서 먹도록 하라. 외식하면 그 음식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설교에도 많은 조미료,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직접 먹을 때
너희 영혼의 세포가 더 만족할 것이다. 시편 63편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런데 이 신선한 자료를 찾으러 나가는 우리가 훈련이 안 되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느 때는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야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화식의 입맛이 들려서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선 너희들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미세하게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하여라. 즉 말씀을 씹는 것이다. 입에서도 음식을 씹으면 씹을수록 소화 효소가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묵상하고 질문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의문도 가져보아라. 너무 급히 성경을 읽어내려가고 내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몸이 건조해지는 것이다. 음식을 많이 씹듯이 말씀도 많이 씹는 훈련을 하라. 그리고 너희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이 너희 몸에 좋을 거라는 것을 분석하지 않고 먹지 않느냐. 어떤 영양소가 어떻게 화학 반응을 하고 어떠한 과정으로 소화하여 몸에 적용될지는 잘 모른다. 아주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영양소를 분석하면서 먹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 협력하여 너희에게 살아갈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다. 그것처럼 너희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감동이 안 되어도 너희 영혼의 세포가 그때 잘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잘 씹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먹어라. 그래야 소화가 잘 된다. 소의 되새김 위처럼 너희도 씹고 또 씹어서 먹되 아무런 느낌이 안 와도 맛있게 먹고 느껴지지 않아도 영의 세포가 환호하며 기쁨으로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라. 그러면 화식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요? 지금 어디에나 화식을 주로 먹고 있는데 화식 음식을 안 먹으면 모두 생식만 먹으라는 말인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좋은 질문이다. 내가 채소, 과일, 곡식 이외에도 너희에게 고기를 양식으로 주었고 그 고기로 인해 생기는 기름기를 제하도록 포도재배를 시작하게 하였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고 숙성하기도 하고 발효하기도 하는 음식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도 화식을 먹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초신자들도 오래 믿은 자들도 이렇게 화식을 통하여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요리된 말씀, 화식에만 의존하게 되면 신선한 양식을 못 얻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먹도록 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것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들어가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만나는데 가공된 식품을 찾아서 입맛만 살렸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를 들고 와서는 이것이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마치 맛집을 찾아서 입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설교도 미식가처럼 찾아다니면서 귀를 즐겁게 하였네요.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도 살아있는 효소를 원하듯 우리 영혼의 세포도 살아있는 효소를 넣어줘 잘 보살피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직접 신선한 농장에 가서 영혼의 세포를 만족하게 할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직접 만나게 하시고 가지고 와서 잘 씹어 먹고 영혼의 세포를 먹여 만족하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을 매누아 온라인 아름답고 영화로운 교회로 초대합니다. 이것은 온라인 밴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니는 소속 교회하고는 뭐 더블로 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성 훈련을 위해서 엑스트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독교 영성에 관한 글들, 생활 영성, 생활 칼럼,
그리고 매달 첫 주에 부흥회, 그리고 그 부흥회를 하면서 그 제가 설교한 내용 전문을 이렇게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독교 영성, 생활 영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면 밴드에 매누아 523으로 들어오셔서 조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그러면 여러분, 윤나목TV 구독 해 주시고 알림 설정 해 주시면 네, 어떤 동영상이든 미싱하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